네, 명품 쇼쇼쇼 콘서트 모십니다. 박진도. 최고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다운 가수. 오늘 박진도가 고흥에 떴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우리 큰 누님, 작은 누님, 큰 형님, 작은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박진도입니다. 또 지지고 볶고 살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살자. 아, 좋아. 이야. 형님. 엄청나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보세요. 예예. 예. 나보고 지금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은 네가 더 형님이야. 동생할래? 영식아? 그게 낫겠다. 안녕하세요.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이야, 나는 박진, 내가 나올 시간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박진도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고흥에 계신 팬들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는 거에 질투를 느껴서 내가 나왔어. 이야, 참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아이고,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진도의 히트곡 똑똑한 여자 1절, 얼레리 꼴레리 1절, 야간열차를 고흥열차로 한번 연습 한번 할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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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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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이 야간 열차 마지막 공항도
살아오니 모든 건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스쳐가는 불빛 따라 지난 날들이 하나를 떠올리면 내 슬픔은 날 보았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노래 마포 종점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들리로 엮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조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최를 하면서 고흥의 어르신들은 전부 오셔서 지금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고흥의 아들
어디서 태어나셨어? 금산면. 마이크 대비. 금산면. 어디? 공 금산면. 금산면. 금산. 아. 내가 은산면이요. 이게 원래 금은동이 있거든. 금산면에 어쩐지 야 때깔 좋다. 어르신들한테 고향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인사말 정중하게 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잘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어여찬 네, 가수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국회의원 출마하는 줄 알았네. 하여튼 우리 동생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국도 앵콜로 여러분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도움의 아들 오규창 이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국민 가수 남진 씨를 모십니다. 바빠서 못 왔습니다. 바빠서 못 왔어요. 바빠서. 바빠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냥 이 노래를 둥지라는 노래를 평생 부를 권리쯤을 써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둥지 어르신들께 한 곡을 보내드립니다. 어때요? 음악 주세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럴수록 우리는 침착해. 이거 혈압 올라가니까. 박진도 봤지? 박진도, 어? 이 정도는 해야지. 박진도? 야간열차? 웃기고 앉아. 내가 박진도 망신을 주려고 내가 노래, 아직 안 갔어? 박진도 인간성 좋지. 노래 괜찮았어요? 자, 이번에 모실 분. 아, 얼굴 이쁘지요? 부닥하게 생겼죠? 세련됐죠? 그리고 부르는 곡마다 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노예경 씨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하세요. 어서 나오세요! 잠깐 쉬었다가 세요. 잠시 잠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국민 여러분들, 정말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쇼쇼면 쇼쇼에 이 자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오재차 방금 보셨지만 정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운 가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그런 자리를 깔아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이렇게 온 자리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노경자가 노예경으로 발바꿈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살기 좋은 곳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우리 고흥의 아들 농부가수 송종환 씨. 정말 열심히 농사지면서 노래를 하고 훌륭한 고흥의 아들입니다.
마음을 속삭이는
Yes, sir.
미녀와 야수 여러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둘이 부부시지? 네. 부부. 네. 저쪽이 남편이요? 네. 조금 비교해봐. 네. 너무 크지 않아? 이 원래 미스터 코리아 한국 챔피언인데 세계 챔피언 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랬던 체격. 버숨은 정말 멋진 그 참 그래요. 그 부인은 참. 자 계속되는 순서 이어집니다. 이번에 모실 분 이쁘지요, 노래 잘했지요. 한 계단 한 계단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지은아 씨 모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은아 씨.
박진수야! 저 달만 내 곁에 남기고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박수 주세요.
김용림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으세요.
아버지가 그냥 춤을 추니까 이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건강하게 춤추면서 노래하면요 더욱더 젊어지십니다. 맞죠? 네, 오늘 고흥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자리 또 기억에 남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다 저희 언니 오빠들 같고 또 실제로 우리 조카가 여기 또 살고 있어요. 각 마을에서 많이 오셨는데 포도면 동촌 어디 있어 동촌? 아이고 잘 계셔서 라이. 네. 용님이가 거기서 쌀 먹지 라이. 감사합니다. 고흥쌀 먹어요, 고흥쌀. 자, 이렇게 고흥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아, 이렇게 고흥에 올 때는 정말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죠. 함께 손잡고 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곡이 사랑여행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에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걸로 사랑의 밧줄 한번 꽁꽁 묶어볼까요? 다 같이 밧줄로 꽁꽁 묶어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많이 오셨는데 포도면 동촌 어디 있어 동촌? 아이고 잘 계셔서 라이. 네. 용님이가 거기서 쌀 먹지 라이. 감사합니다. 고흥쌀 먹어요 고흥쌀. 자 이렇게 고흥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아 이렇게 고흥에 올 때는 정말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죠.
함께 손잡고 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곡이 사랑여행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